저는 뭐 NFT 관련된 그런 소송보다는 이 가품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, 뭐 나이키에서 단순히 니네 가품 팔았지 보상해라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. 이거는 안녕하세요, 스니커다입니다. 이번 리뷰는 조던원 하이 택시 옐로우토 제품입니다. 뭐 조던원 하이 제품들은 콜라보나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제품들 아니라면은 컬러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.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, 조던원 하이 제품들은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. 뭐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이 있고 주황색에 가까운 이미지들이 있는데, 만약에 노란색 이미지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품이 별로 안 예뻐 보였을 거고요. 그리고 주황색에 가까운 이미지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품이 좀 예뻐 보였을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밝은 노란색은 아닙니다. 지금 이 옷에 사용된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여름 의상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형광톤의 옐로우 제품이고요. 그리고 이 조던에 사용된 옐로우는 그보다 좀 훨씬 좀 진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레몬하고 오렌지하고 놓고 보시고요. 오렌지 쪽에 가까운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제가 예전 리뷰하면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, 지금의 스니커스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. 스타엑스 같은 중개 플랫폼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. 나이키도 중개 플랫폼이 등장했던 초기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2019년부터 이 조던 제품들도 발매 수량을 좀 상당히 많이 늘린 편이었습니다. 근데 이 기류가 바뀐 게 2020년부터인데, 그때부터 나이키도 내부적으로 이 중개 플랫폼과 관련된 그 시장 변화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, 상당히 많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. 올해 벌써 나이키가 스타엑스를 두 번을 고소를 했는데, 한 번은 NFT 관련해서 2월 달에 고소를 했고요. 한 번은 5월 달에 가품 관련해서 나이키가 직접 스타엑스를 고소를 했습니다. 5월 달에 고소한 건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2월 사이에 나이키가 스타엑스에서 발매됐던 제품 4개를 가품으로 직접 판정을 했고요. 거기에는 이제 스타엑스가 판매 시 동봉했던 정품 인증서가 포함됐기 때문에 나이키는 그걸 근거로 스타엑스에서 가품을 판매를 한다고 고소를 했습니다. 이건 뭐제 뇌피셜은 아닙니다. CNBC 보도에 직접 나온 건데, 스타엑스 측에서 자신들은 100% 정품을 판매를 하지만 가끔 가품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직접 언급을 합니다. 이뭔 개소리야?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보상 체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. 이 가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마저 더 얘기를 하고, 정작 이 나이키가 스타엑스를 가품 때문에 고소했던 중요한 이유는 이 스니커씬의 변화 때문입니다.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스니커씬의 변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제품이 갑자기 튀어나온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나이키가 스타엑스를 고소했던 5월 달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, 그때 마땅히 예를 들 만한 신발이 없었습니다. 그때도 고금의 재고가 남아있는 신발들도 많이 있었는데, 일반적인 신발들 갖고 얘기해봐야 뭐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, 제가 좀 기다리다가 이 상품이 딱 마땅한 것 같아서 이 상품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,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조던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2019년부터 이미 발매 소식이 있던 제품입니다. 그러니까 룸버가 2019년, 2020년, 2021년 계속 있던 제품입니다. 이 노란색 컬러, 조던원 하이의 노란색이 들어간 제품, 예전에 잘 없던 제품이었고, 2018년에 차인다운 어텐션 어텐션 PE 모델에 사용한 게 공개가 됐는데, 그거는 이제 PE 모델이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이 살 수는 없었고요. 같은 해 베스트 핸더 인더 게임 팩에 옐로우 워커라는 제품이 노란색을 가지고 나온 게 있었습니다. 이후에 2019년부터 이 컬러 블러 갖고 있는 제품이 발매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돌았었기 때문에 조던 매니아 분들은 상당히 기다리던 제품입니다. 근데 이 제품이 정작 발매를 하고 나니까 공홈에 재고가 남아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델이 그렇게 했었다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수 있지만은,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많은 매니아들을 가지고 있는 조던원 하이 제품, 그리고 2019년부터 기다렸던 제품, 그리고 이전에 이런 컬러 블러 갖고 나온 제품들이 모두 성공을 한 거, 그리고 조던원 하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옐로우 컬러가 사용된 이 신발이 공홈에 재고가 그대로 남아있다? 그건 단순히 이제 시장이 안 좋다, 뭐 조던이 인기가 끝났다,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. 그거는 어차피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흐름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조던 자체가 인기가 없던 시기에도 매니아들이 몇 년을 기다리던 제품이 나왔을 때는 공홈은 다 품절이었습니다. 나이키가 주도하던 스니커씬이 컬처였다면 중개 플랫폼이 주도하는 스니커씬은 마켓이 되면서 돈이 되지 않은 신발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. 예전에는 나이키나 나이키 관련된 업체에서 구매했어야 될 제품을 이제는 중개업체에서 구매를 해버립니다. 그것도 백도어라는 이름으로 나이키에서 발매하기 이전부터 제품들이 나돌고 시장의 가격을 조정을 합니다. 구매자 입장에서 중개업체가 좋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. 더싼 가격에 살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용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.
이번 소송에서 스타엑스가 불리한 거는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. 자신들이 100% 정품이라고 한 거를 나이키에서 가품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갈 논리 만들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, 뭐 만약 그런다고 해도 이후에 뭐 나이키가 이것만 갖고 소송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나이키의 뜻대로 돌아갈 겁니다. 스타엑스에서 보상금을 받거나 뭐 스타엑스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엑스를 컨트롤할 겁니다. 자신들의 발 아래 두고 같이 가면은 나이키는 그보다 좋은 게 없을 겁니다. 오히려 중계 플랫폼이 생기기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이키는 자신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신발을 판매를 할 겁니다. 이렇게 나이키가 직접 나섰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은 나올 겁니다. 그 결과물이 저희 같은 소비자들한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나이키가 시장을 읽는 눈이나 대처하는 능력은 진짜 탁월한 것 같습니다. 우리 신발 같은 경우에 사이즈는 발볼 없는 분들도 한 반업 정도는 해야 되고요. 발볼 넓은 분들은 1업 정도. 그리고 발볼 넓고 발등 높은 분들은 그 이상 사이즈 선택을 하시면 될 건데 실착 영상은 따로 올려놨고요. 여러 가지 입고 찍은 거는.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. 이런 제품들은. 그냥 컬러만 잘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레몬하고 오렌지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오렌지 쪽에 가까운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